여러분들, 새로 나온 볶음 너구리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한번 볶음 너구리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압접실 갖고 올걸 그랬나? 일단 색깔은 약간 볶음 짬뽕 같은 거. 앞접시 가줄게. 잠깐만요. 여러분, 앞접시 가줄게요. 아. 오, 되게 맛있는데? 잠시만. 여러분, 왜 방종이에요? 맛있다니까? 잠깐만. 진짜 정확하게 리뷰할게요, 여러분들. 달달한 너구리 맛. 달달한 너구리 맛인데, 생각보다 안 짜요. 안 짜고, 생각보다 많이 안 매운데, 약간 달짝지근한데? 달짝지근. 아, 진짜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약간 그 뭐지? 볶음 짬뽕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볶음 짬뽕 라면. 쪼꼬미 조아님 3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약간 그 짬뽕, 볶음 짬뽕 그거보다 이게 맛있는데? 간짬뽕. 약간 고춧가루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숙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먹방 무슨 속죄입니까, 여러분들? 저 먹방 BJ인데. 지금 끓인 건 3개 끓인 거예요, 3개. 3 더하기 3은 코요미. 고요미! 감사드립니다. 2 더하기 2는 코요미. 2 더하기 감사드립니다. 1은 코요미. 1-1은 과야미. 아, 창현님까지 이거 먹으면 숙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제가 어제 오늘 이거 리뷰한다고 했는데, 아, 근데 내가 너무 약간 좀 뿔뿔 오는 거 있다. 마크는 볶음 너구리라서 좀짤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짜요. 안 짜고 대신 좀 약간 달달한 맛. 응? 여러분들, 저 이거 먹고 달고나 만들게요. 왜냐하면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응? 만두 어디 거냐고? 만두가 어디 건가? 동산만두. 아, 맞아, 맞아. 어디 거냐면 동산만두. 맞아. 오늘 봤는데.
새우. 모창 시래기 만두. 와 진짜 맛있네. 근데 여기에 치즈도 넣어 먹어볼게요. 나머지 두 개. 나머지 두 개 치즈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체다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고나 오늘 왜냐하면 화이트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느끼하다고? 근데 저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해요. 약간 까르보나라 같은 거 있잖아. 까르보나라랑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치즈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사탕도 뭐 못 받았는데 혼자서 달고나 만들어 먹었네요. 달고나 모르는 사람 있나 혹시? 내가 먹은 라면 중에서 맛있다. 맛있는 편이야. 다가스 100초바 100점 만점에 100점 짠짜짜라짜라짠짠짠. 여러분이나 랭킹 82 우리 추천 좀 많이 해줍시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좀 맛있는 라면 뭐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도 달고나 팔잖아요.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립니다. 짜파게티, 짜파게티야 뭐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스 패치 30개 감사드립니다. 총선 10개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아! 조빠맹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디지 그러지 마세요. 아 그거 있어. 요즘에 볶음라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라면은 좀 국물 있는 거 좋아하는데 국물 있는 게 좀 더 맛있지 않습니까? 장도리또리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그 얼큰한 국물을 마지막에 딱 후루룩 먹어야지 라면이지. 이거 무슨 만두냐면은 만두가 하얘가지고 하얗게 밖에 안 보이는데 새우 만두. 새우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볶음 너구리가 그냥 너구리 맛에서 크게 안 벗어났어. 팍팍 먹어라 깨작깨작 먹지 말고 이러시는데 저 지금 팍팍 먹고 있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암만 그래도 어? 여기서 어떻게 더 팍팍 먹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씹지도 않고 지금 숨도 못 쉬겠는데 어?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철철 팍팍 먹으라고. 다음에 끓일 때는 약간 좀 면을 덜 익혀야겠다.
너구리 원두가 더 신인나님 맛있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이나야 너근데 볶음 너구리 먹는다고 해서 옷 색깔도 너구리 색으로 맞춘 거냐? 맞네. 뭐 굳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숙제 아니에요. 아니 숙제를 뭐 이렇게 티나게 하냐? 숙제를 무슨 너구리 숙제가 한다고 색깔까지 너구리 색을 입고 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 두개더 먹어야죠 여러분들. 키스. 1 더하기 아, 2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콩. 거의 연미 감사드립니다. 4스. 차현님 먹방 설마 여신이나님 너구리 먹진 별풍선 10개 않겠지? 감사합니다. 차현님 설마 너구리 먹진 않겠지? 근데 진짜 여기 숙제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는 이거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어서. 목까지 깔맞춤한 마당에 그냥 숙제라고 인정하자. 진짜 아닌데? 아, 숙제인지 아닌지 한번 농심 개떼끼야 해보라고? 어떻게 그런 말 불멸의 합니까? 족순신님 별풍선 아니에요. 10개 감사합니다. 농심 너구리는 개떼끼야! 됐고 만두는 맛있어요.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제가 혼자 마트 가서 혼자 사온 겁니다. 절대로 리뷰 아니에요. 아, 뭘또 고소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 편집해야지. 아. 와, 여러분 왜 고소한다고 하십니까? 만두 이름은 동산만두. 동산만두입니다. 와, 농심 비하했다고? 볶음 너울 맛있어요. 만두도 숙제 아니야. 만두도 마트 가서 사왔어요. 2만 원 주고. 응? 여러분들.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라니깐요. 체다치즈. 근데 여러분들 라면에다가 체다치즈 넣으면 맛없어요? 네, 저 쩝쩝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아예 못 내어 먹을 수가 없겠네요. 아, 이게 치즈가 숙제라고요? 그냥 이 후라이팬. 뭐 이거 다 숙제라고 하시지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오늘? 응? 이나 오늘 목에 개목걸이 했다고? 젓가락 어디서 샀냐고요? 다이소. 이거 두개더 끓여야겠다.
끓여야지.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그냥 끓일게요. 나만의 방식. 에? 어차피 뭐 똑같은 라면인데 뭐. 어차피 물 따라 버릴 거기 때문에. 물 따라 버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면은 다 건져 먹었다, 야. 나는 근데 좀 진짜,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진짜 맛있다. 네? 동산만두. 저는 진짜 맛있는데 맛없어?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이나야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광고 속 대사 한마디 하자. 응? 표정을 좀더 표정을 좀더 생동감 있게. 와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아니 아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억울하네. 와, 연기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응? 와.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메뉴나 추천받을 정도로 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뭘 얼마가 입금이 돼요, 여러분들. 저 신메뉴 되면은 어? 협찬 주는 데는, 어? 짠! 응? 먼저 가겠지.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할 지지하시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맛있다. 근데 저는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다시다. 이거 안 먹는데. 에? 냉동만두 아니에요. 냉동만두. 다시마. 다시마. 아! 다시마. 다시마.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는 동산만두. 다시다는 조미료고 다시마야.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이 허튀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 소식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 어디 갔어? 내가 좋아하는 체다 치즈 넣어서 먹어볼게요. 지금 3개 먹었어, 3개. 세 봉지. 짠. 와, 우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후레이크를 해물 야채 건더기. 두 장은 넣어야 된다고요? 아, 두
두 장을 넣어야 되나? 한 장을 넣어야 되나? 두 장 먹으면은 느끼하면 어떡하지? 치즈 숙제 아니에요. 저는 어디 치즈라고 한 적 없습니다. 홈플러스 치즈네. 홈플러스 치즈 세 개 넣자고? 숙제 아닙니다. 두 장? 아! 홈플러스 숙제를 왜 해? 홈플러스는 연예인이 숙제하겠지. 홈플러스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 개 넣을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기업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나야, 황인욱님이랑 친구 있냐? 이러시는데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우결 일기, 예, 우결 일기입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아닌가? 우결 우결을 갑자기 했었는데 하루 보컬 수업을 이제 제가 황인욱님이 이제 보컬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컬을 한번 배우려고 합방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자면서 우결을 아니 저를 일단 아이유로 만들어준다고 일단 합방을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끊어버리고 한강을 가지고 한강을 가서 이제 우결 찍었죠. 근데 뭐 갑자기 컵라면 먹고 그렇게 우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욱님이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그 스키였나? 아 보드였나? 이렇게 뭐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봉주님이랑 합방을 했을 때 이제 우연히 이제 인욱님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인욱님이 저를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예. 네. 인욱님 저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뚜뚜뚜 이렇게 아 진짜 서운했어. 진짜 서운하더라.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기억에 남거든요. 응?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벌이라고? 아직 좀 덜 익었어요. 면 아직 좀 덜 익었는데? 아 우리 또 세 분만 추천 부탁드릴게요. 면 아직 좀 덜 익었는데? 이쯤에서 버려야 되나? 만두는 새우만두, 고기만두, 동산만두, 무청 시래기 만두입니다. 싱거워 보인다고? 아직 스프를 안 넣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진짜 먹방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은 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비주얼이 왜 그냥 여러분들 끓여 드시는 라면인데 왜 그러세요? 먹방 여신인나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여기 이번에 체더치즈 넣어서 먹어볼게요. 야쌈통이라고 하니까 진짜 음식물 쓰레기같이 보이잖아. 그럼 말하지 그렇구나. 마세요. 닥쳐. 제가 원래 맨 처음부터 치즈를 넣어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볶아야지. 치즈를 넣어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넣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맛있겠다. 너무 오래 졸이면 이제 면이 부는 거지. 면이 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체다 치즈. 내가 좋아하는 콤콤한 냄새. 여러분, 체다치즈 좀 넣을게요. 제가 체다치즈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체다치즈 넣으면 맛있죠. 짜다고? 짜서 제가 한 개만 넣을까 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두개 넣으라고 하셔서, 이제 두개 넣을게요. 뭐 어차피, 맛있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치즈를 여러분들 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치즈를 녹여서 먹을게요. 고소한 냄새 난다, 고소한 냄새. 맛있겠다. 먹방여 신인나님, 10개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즈. 여러분들 치즈 보이세요? 이나야, 치즈. 숙제 드립 자꾸 올라온다. 볶음 너구리보단 간짬뽕이지. 한마디 하자.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체다 치즈를 고른 선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체다 치즈가 섞여 있는 볶음 숙제 아닙니다. 잠깐만, 이거 국물을 좀더 넣어야겠다. 국물이 너무 없다. 먹방여 국물이 신인나님, 너무 별풍선 10개 없네. 감사합니다. 국물이 이나야, 너무 왜 말을 없네. 못하는 거니? 정말 숙제인 거니? 아니야, 여러분 숙제 아닙니다. 국물이 너무 없어서 약간 뻑뻑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제대로 먹어볼게. 아, 설마 차장님이 드시겠습니까? 설마.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 볶음 너구리는 그냥 너구리보다 좀 달다고 했잖아요? 이 체다치즈를 넣으니까 조금 더 달아. 조금 더 단데? 고소해. 맞아. 여러분들. 근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단 거를 좀, 라면이 단 거는 좀, 아니다 싶으시면, 비추. 다 같이 외쳐봐. 100점 만점에 100점 짠짜짜라짜라짠짠짠. 아구스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라면을 못 끓이나 봐. 내가 라면을 못 끓이나. 아, 근데 맛은 있어 진짜. 와.
여러분들 이 볶음 너구리에는 치즈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겠죠? 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해보고 하는 거지. 나는 약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짜파게티에다가 치즈 넣어 먹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막좀 매운 그 라면에다가 그거 막 치즈 넣어 먹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아니네요. 이건 좀 아니네요. 무스패치 3님 별풍선 10개 근데 감사합니다. 막 진짜 애초에 진짜 치즈 다 모르겠다 이런 거 넣어주면 아니야. 재참산할 뻔했다. 다행이다. 나한 개만 넣어볼 거야. 두개 너무 많았어. 왜냐면은 치즈가 너무 스위트 맛이 너무 많이 나나. 이나야, 나 여섯 받았는데 나한테는 이나밖에 없다. 짜치게가 뭐지? 짜치게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오늘 총점은 여러분들 리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먹어본 이 볶음 너구리는 치즈 안 넣고 그냥 딱 정식으로 먹은 이 볶음 너구리. 이 볶음 너구리는 3.5점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치즈를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안 되고 살짝 아쉬웠던 건좀 단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그냥 너구리 맛의 느낌이 안 났다는 것? 약간 너구리 좀 칼칼한 그 맛을 살리면서 볶음 너구리 맛이었으면 좀 맛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여러분들.